네,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청중들께서 좀더 오시겠지만 일단 실황 중계가 되는 관계로 시간을 지켜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강연의 사회와 진행을 맡을 한양대학교 철학과의 이상욱이라고 합니다. 이전 강연을 그 웹상이나 아니면 직접 오셔서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카오스 강연의 그 주된 목적과 특징은 정말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최첨단 과학 연구의 결과물들을 보다 넓은 대중과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과 공유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가장 최첨단 분야에서 연구하신 연구 결과들을 알기 쉽게 그리고 흥미있게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여기 오기 전에 카우스 강연을 몇개그 샘플로 올라가 있는 것들을 이전 강연들을 살펴봤는데 원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강사분들, 연사분들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오셨고 그리고 그 내용도 굉장히 알찼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번 주에 그 이번 강연의 그 주제는 과학과 기술의 기원인데요. 이 강연이 이전 강연과 관련을 맺는다면은 상당히 포괄적인 방식으로 관련을 맺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우주라든가 아니면 지구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어떤 대상이 혹은 어떤 과학의 연구 주제가 어떤 기원을 갖는가에 대한 현대 과학의 최첨단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면 사실은 그 연구 자체가 과학자들의 힘으로 과학적인 연구 방법론을 활용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런 과학적 연구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생겨났을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그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에 계시는 홍성욱 교수님께서 강연을 해주실 겁니다. 홍성욱 교수님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홍성욱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학부를 마치시고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에 있는 과학사 및 과학철학협동과정에서 과학사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외국에서 여러 가지 그 연구활동을 결합하시면서 서울대학교 그 과학사철협동과정에서 역시 기술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그래서 실제로 과학사와 기술사 양쪽에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2003년 서울대학교의 과학사 및 과학철학협동과정의 과학기술사 전공 및 생명과학과 교수를 부임하시기 전까지는 토론토 대학에서 과학기술사를 강의하시고 연구하셨습니다. 과학기술사 분야와 보다 넓은 맥락의 과학기술학, STS라고 부르는 과학기술학 분야에 다수의 논문과 저서가 있으신데 특히 MIT 출판부에서 발간된 와이어리스라는 그 무선통신의 역사, 마르코니와 무선통신의 역사에 대한 책은 그 학계나 아니면 실제 전기 기술자로부터 굉장히 호평을 받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굉장히 재미있는 방식으로 강연을 해주시는 분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특히 이 과학과 기술의 기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실제로 그런 연구들이 어떤 방식으로 수행됐고 그리고 어떤 고민들이 있었기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과학과 기술로 탄생했는지 그 과정들을 잘 보여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서욱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소개받은 홍성욱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지금 이상욱 교수가 소개했듯이 그 과학과 기술의 기원이라는 주제입니다. 저는 역사학을 하는 사람입니다. 역사학자는 그 기원이라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항상 그좀 만만치 않은 작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두 권의 책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책인데요. 왼쪽 것은 그 1837년 이전의 무선 전신의 역사에 대한 책입니다. 아니, 전신의 죄송합니다. 유선 전신의 역사에 대한 책인데요. 그 유선 전신이 보통 발명됐다고 알려진 해가 1837년입니다. 유선 전신의 역사를 다루자면은 1837년 이후에 역사를 다뤄야 될 텐데 이 책은 그 이전의 역사를 다루고 있고요. 오른쪽 책은 무선 전신의 역사인데요.
38년부터 99년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무선 전신이 쓰이기 시작한 게 대략 한 1899년 정도 이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우리가 어떤 뭐 발명품이라든지 과학적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언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도 그것들의 기원을 따져보자면은 얼마든지 따질 만한 얘기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례를 보여줍니다. 저는 실제로 제 자신이 예전에 그 무선 전신의 기원이라는 그 논문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원을 밝힌다기보다는 그 기원을 둘러싼 여러 논쟁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이제 왜 등장을 했고 어떤 맥락에서 등장을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밝힌 논문인데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사실은 뭐 무엇의 기원, 과학의 기원, 기술의 기원 이랬을 때 딱 떨어지는 한 가지 어떤 답, 모든 사람들이 만족해하고 모든 역사학자들이 동의하는 그런 답은 사실은 없다. 그거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을 살펴보면서 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됐고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점을 좀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이번 그 만남을 가져보는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일단 한 가지는 보통 무엇의 기원을 얘기할 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어원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어원. 영어에서 과학을 의미하는 science의 어원은 그 라틴어로 scientia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왔다라 그러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그 science라는 말이 지금의 의미의 science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중엽 정도 그리고 뭐 거의 한 19세기 초 정도가 돼야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의 사이언스로 사용이 됩니다. 예. 그런데 그 전에는 그럼 뭐였냐? 예를 들어서 뉴턴 같은 사람, 뭐 라부아제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했던 그런 활동에 대해서는 뭐라고 불렀냐 그럴 때 뭐 내추럴 필로소피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자연철학 이런 얘기를 많이 사용했고요. 로버트 보일 같은 사람도 스스로 자연철학자라고 얘기를 했고 나중에 이제 마이클 파라데이 같은 사람은 19세기 인물이지만 사이언티스트다라고 자기를 그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자기는 자연철학자이고 자기가 하는 것은 자연철학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사이언스라는 말 자체를 둘러싸고도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뭐라 그럴까요? 다른 해석들, 다른 각도에서의 논의를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의 말은 기술이라는 말은 그 그리스어인 라틴어가 아니라요. 그리스어인 테크네로부터 일반적으로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테크네와 그 어떤 시스테매틱한 지식 체계를 다루는 로지아라는 이런 두 가지 말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사실은 이 테크놀로지란 말에 대해서도 비슷한 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의 테크놀로지란 말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의미의 기술이라는 말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도 대략 한 19세기 중반 이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전에 무슨 말이 쓰였냐 하면은 개별적인 기술들이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머신이라든지 뭐 미케니컬 아트라든지 뭐 스팀 엔진이라든지 증기기관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쓰였지 그런 것들을 추상화한 테크놀로지란 말은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봐도 사실은 과학의 기원이 언제냐 기술의 기원이 언제냐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작업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 게다가 이제 문제를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그 과학과 기술과의 관계 입니다. 예, 이게 무슨 관계냐? 역사적으로 보면은 고대로부터 아주 최근의 현대에 이르기까지 과학과 기술은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근데 이제 철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새롭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마틴 하이데거와 브루노 라투르라는 두 명의 철학자를 제가 뭐 간단히 소개해드리겠는데요. 하이데거는 기술이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술이라는 것은
인간이 대상을, 특히 자연과 같은 대상을, 존재를 사람에게 유용한 대상으로 바꾸는 인간의 의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학은 뭐냐면은 그걸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발전시킨 지식이다라고 봤습니다. 과학은 대략 하이데거에 의하면 17세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발전이 됩니다. 기술은 뭐 그 한참 이전부터 있어 왔던 것이고요. 브루노 라투르는 과학과 기술 모두가 비인간이라는 것들, 자연도 될 수 있고 또 기술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인간을 인간에게 의미 있는 것으로 탈바꿈시키는 그러한 행위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과 기술 모두가요. 그런 의미에서 라투르에게 과학과 기술 사이에 뭐 근본적인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투르는 이제 테크노사이언스란 말을 만들어서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이런 논의만 봐도 우리가 이제 과학과 기술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생각들이 다 조금씩 다르고 차이가 있구나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건 먼저 시작됐다고 알려진 기술부터 한번 잠깐 봐보겠습니다. 기술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상당히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20세기에 들어서 이제 그런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영장류들도 뭐 침팬지도 그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 나뭇가지를 가지고 나뭇가지를 잘 이렇게 다듬어서 그거를 그 혓바닥으로 핥거나 개미 집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 개미를 꺼집어내서 이제 핥아먹는다든지 돌을 도구로 사용을 해서 뭐 열매를 깨먹는다든지 이런 일들을 침팬지들도 한다. 사람이 예전에 했을 것 같은 그것과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그런 기술 활동들을 동물들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 얘가 다시 예. 예, 기술의 기원에 대해서 이제 인간의 그 계보를 이렇게 따질 때요, 그 호모 하빌리스라는 그 뭐 선조가 있습니다. 그 호모 하빌리스가 핸드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구를 아주 이렇게 잘 사용했던 그러한 그 인간이다. 그리고 호모 에렉투스 정도에 오면은 이제 사람이 불을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호모 사피엔스, 네안데르탈렌시스, 네안데르탈인이라고 불리는 이 네안데르탈인들은 간단한 도구라든지 혹은 하나의 도구를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뭐 이런 것들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런데 대략 이런 그 고고학자들은 호모 사피엔스가 한 50만 년 전에 등장을 했는데요. 이 호모 사피엔스가 한 3만 5천 년에서 한 4만 년 전 사이에 제가 그 정도 시점에 이 기술과 관련해서 굉장히 어떤 중요한 급격한 발전을 이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돌, 뼈, 사슴뿔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요. 바늘, 로프, 그물, 램프, 악기, 무기, 활, 창, 낚시도구, 은신처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주 간단한 도구들 몇 개였는데 이제 엄청나게 다양한, 굉장히 가짓수도 많고 다양한 용도에 사용하는 수많은 기술들이 이 시기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네, 이런 식의 그 여러 가지 이제 돌을 깎아서 만든 구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죠. 돌 그 기구들이 만들어지고요. 그 거의 그보다 조금 늦은 시기에 또 뭐가 발견이 되냐면은 이런 동굴 벽화들이 발견이 됩니다. 이런 동굴 벽화를 왜 그렸을까? 뭐 종교적인 의식 때문에 그렸다. 뭐 사냥의 어떤 제의 때문에 그렸다. 뭐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어떤 연대성 이런 것 때문에 그렸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결국 이런 그 벽화들이 어떤 형태로든 예, 그 종교적이고 영적인 마음을 발전을 시켜서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했다는 데에는 많은 학자들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 자체가 일종의 테크놀로지로 기능을 했다는 거죠. 일종의 사람들을 연대시켜주는, 연결시켜주고 묶어주는 소셜 테크놀로지로 기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굉장히 다양한 도구들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 이런 일을 거의 같이 했다.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요. 예, 그게 이제 참 주목할 만한 현상인데요. 사실은 비슷한 시기에 자연에 대한 관측도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보시는 거는 우크라이나 지방에서 발견된 그 맘모스 뼈에 사람들이 그 어떤 기록을 새겨놓은 것인데요. 이 기록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달이 차고 지는 것을 관찰을 해놔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게 대략 한 3만 년 정도부터 1만 5천 년 정도 사이에 있었던 기록들이고요. 프랑스에서 발견된 3만 년 전에 만들어졌을 것 같은 뼈 조각에도 달의 위상 변화가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사람들이 자연에 대해서도 신기해하고 그것을 관찰하고 그것을 기록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조지 바살라라는 그 기술사학자는 이 구석기 시대, 구석기 말기죠. 신석기로 넘어가기 직전 정도에 나타나기 시작한 이러한 엄청난 기술들에 대해서 한 가지 흥미로운 해석을 내립니다. 일반적으로 기술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발명된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낚시를 하기 위해서 뭐 낚시 바늘을 발명을 하고 동물을 잡기 위해서 화살촉을 만들고요. 뭐 이런 필요에 의해서 발명된 게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살라 해석은 조금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요. 그러기에는 종류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가짓수가 너무 많고 종류가 너무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필요라면 어떤 한 가지 종류만 있으면 되는데 왜 굉장히 다른 기술들이 많이 그 당시에 생겨났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뭐 이로부터 바살라는 어떤 해석을 이끌어내냐면 기술의 발전은 어떤 구체적인 필요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거는 인간의 욕망에서 생기는 거다. 더 많은 과잉을 갖고 싶어하는, 더 많은 잉여를 갖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 욕망, 희망, 갈망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을 낳는다. 지금도 그렇죠. 사실은 지금도 여러분들 의자 한번 보세요. 전 세계에 있는 의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다른 의자들이 필요에 의하면 뭐 한두 가지 정도의 의자만 있으면 되죠. 그런데 굉장히 다른 디자인의 의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번 모아놓고 보거든요. 왜 그런 수많은 기술들이 생기냐. 단순한 필요가 아니라 어떤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더 이렇게 숨겨져 있는 어떤 욕망을 반영한 것이다 하는 게 이제 바살라의 주장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그런 주장을 그 생물학자 중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에드워드 윌슨은 통섭의 저자로 알려진 에드워드 윌슨은 그 지구의 정복자들이란 책에서요. 그 네안데르탈인과 호모 사피엔스를 아주 흥미롭게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네안데르탈인도 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호모 사피엔스랑 뭐가 다르냐 하면, 그리고 재밌는 것은 네안데르탈인이 뇌 용량이 더 커요. 1500cc 정도가 되고 호모 사피엔스는 1400cc 정도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뇌가 크다는 것으로만 보면 네안데르탈인이 더 큽니다. 그 체격도 더 컸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네안데르탈인에게 있어서는 일반 지능과 어떤 기술을 만드는 기술 지능, 자연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자연사 지능, 그 다음에 사회적 연대라든지 이런 걸 하는 사회적 지능 이런 것들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호모 사피엔스는 이것들이 많이 붙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술을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예를 들어 장신구 를 만든다든지 어떤 종교적 제의 같은 데 쓰이는 그런 도구를 만든다든지 그걸 가지고 뭐 활을 만들어서 물고기를 잡는다든지 그걸 가지고 달을 관찰해서 달을 새겨놓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이렇게 합쳐져 있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어떤 기술적인 활동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사실 한 데 뭉쳐져 있는 그런 활동의 딴 어떤 발현체, 발현물들이었다라는 게 이제 한 가지 흥미로운 해석입니다. 신석기 시대로 넘어오면은 한 12,000년 정도부터 이제 보통 신석기 시대로 따지는데 이제 농경이 시작이 되고 핵심적인 거는 저장과 음식물에 잉여가 생기고 그 잉여 음식물들을 저장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들이 이제 발전을 합니다. 여러 가지 뭐 성곽을 쌓는다든지 집을 만든다든지 뭐 저장 창고를 만든다든지 그러고요. 그러면서 부락들이 생기고 뭐 7,000명, 10,000명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제 권력 구조가 생겨나고요. 그 노동의 분업들이 생깁니다. 특수한 일만을 하는 어떤 사람은
경작만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그 집을 만드는 그런 일만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종교적인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통치하는 그런 일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역할의 분화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